블로그 보다가 이 살살 레드로 화장도 해보고 사진도 찍는다는 그 공지글을 봤거든요. 그냥 호기심에 설마 내가 될까 하는 마음에 지원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 됐다고. 그래가지고 기분은 좋았어. 살살헤드는 매트 한 대도 좀 발색도 좋고 좀 지속력도 좋고 각질도 안 끼더라고요. 제가 노란톤 피부인데도 잘 어울려서 좋았던 것 같아요. 눈을 잘 못 건드리고 대신에 입술을 강조해서 그렇게 메이크업하는 편이에요. 가벼운 화장을 하고 다녔었어요. 피부 깨끗하게 보이게 하는 정도로만 한번 진짜 제대로 이렇게 스모키로 이렇게 화장을 해보고 싶어요. 그냥 최대한 청순하게 손예진처럼. 제가 하고 싶었던 스모키 메이크업 잘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살살퀸을 신청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잘 맞는 화장법 배워가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 좋은 친구들하고 재밌게 촬영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새로운 경험이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도전해보고 싶어요.